월요일 아침은 부슬부슬 내리는 장맛비와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초단기 예측 레이더 화면 살펴보시면요.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으로 비구름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는 저녁까지 비가 지나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5에서 40mm,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많은 곳에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어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날씨와 함께 폭염특보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습도가 높아져 불쾌지수는 오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 보일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21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와 안동 30도, 김천 31도까지 올라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온열질환과 함께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서해 남부 해상에서 발생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4도, 영천 2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영천 29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4도, 김천도 2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0도, 김천 3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3도, 봉화 2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0도, 봉화 27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고요.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